또 그리고 최근에 그 서적을 하나 출간하셨잖아요. 네네. 제목이 뭐죠, 이게? 내가 산 주식은 왜안 오를까? 아, 그게 진짜 정말 지금 현 시점에 딱 맞는 아, 그런 네. 제목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초보 투자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으로 마이클 포터의 다섯 가지 경쟁 요소 모델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네이버, 카카오, 뭐 2차전지, 뭐 자동차 기업들 많습니다. 자, 그 다섯 가지 경쟁 요소 모델로 봤을 때 좋은 주식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뭐이뭐 마이클 포터의 파이브 포시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엄청 유명하죠. 거죠. 유명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좋은 주식인데, 제가 참고로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안 좋은 회사라도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주가가 안 가는 거야 뭐더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네. 산업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다섯 가지가 뭐냐면, 경쟁, 뭐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진입장벽, 뭐 대체 가능성,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언급해 주신 기업들은 다들 당연히 이런 쪽이 모두 훌륭한 기업들이면 분명하고요. 그래서 요 아까 다섯 개 항목을 놓고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규제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뭐 미국의 IT 회사들은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규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의 조금 발목을 잡고 있고,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우리가 당연히 실력이 좋죠. 그래서 공급자로서의 교섭력이 있고, 그죠? 뭐 근데 이제 전방의 수요, 즉 사이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쪽이다 보니까. 어떠냐, 뭐 우리는 잘하고 우리 제품은 좋은데 가격이 어떠냐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이클을 타는 게 약간 단점이면 단점.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뭐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러면 그때는 확 가다가 뭐안 좋을 것 같으면 쭉 빠지고, 이런 게 그렇죠. 이제 약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좀 힘드실 수 있죠. 고치가 아플 수 있다라는 거고, 자동차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글로벌에서 입지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또 다른 기술에 의해서 지금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일동 전기차, 뭐 테슬라가 워낙 잘하고 그렇죠. 있다라든지. 그렇다고 이제 자동차는 또 기술도 있지만 브랜드 파워도 있어야 될 거고, 가격이 뭐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올린다고 사는 건 아닌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근데 뭐 2차 전지나 이제 CMO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좀 제한적이고, 진입 장벽이 높다, 공급자의 교섭력, 뭐 대체재 위협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2차 전지 배터리는 뭐 아시겠지만 하는 회사가 세계 몇개 없고, 간에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고, CMO도 저희가 이제 뭐 바이오 쪽에서도 요새 CMO가 거의 갑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부킹이 풀로 돼 있고, 의뢰를 하면 뭐 내후년에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요새 거의 뭐 그냥 호황이다, CMO가. 그런데 이제 CMO의 또 장점은 뭐냐면, 반도체랑은 다르게 언제든지 교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교체하게 되면, 가격이 싸우면 반도체는 바로 교체하는데, 이건 교체하게 되면 이제 제품이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거기 때문에, 이런 몇푼 아끼자고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바꾼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뭐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해서, 2차전지나 CMO가 최근에는 좀 파이브포시스에서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래서 주가도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최근에. 알겠습니다. 이게 바이오 전문가시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이 빠지지 않고 들어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뭐 코스피가 4천 간다, 앞으로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이제 여러 명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반대로 갈 확률이 높다, 이런 현상이 정말 종종 나타나곤 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내년 코스피 전망, 증권사의 전망이 뭐 밴드 2800에서 3500 사이로 밴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상당히 밴드가 크네요, 근데.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이런 거를 모으는 분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아, 그 수준이 2800에 나오면은. 3500이라고 하면 여기를 덜어내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2800 밑으로 가거나 3500 위로 간다는 거죠. 왜냐? 2800과 3500 사이를 포캐스트한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 매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슈들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뭐 코로나를 뭐 미리 예측해서 내년엔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무 일도 없다면 2800, 3500인데 분명히 무슨 일이 터질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낫든지 그 예상을 빗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내년이 좋아질 것 같아서 모두가 좋다고 하면 결국에 모두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모두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네네. 사줄 사람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다 좋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안 좋은 일이 조금 일어나면 10명이 다 사고 있는데 살 사람 없는데 한두 명씩 팔기 시작한 거 이거 아닌가? 라고 팔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한 구간에 진입을 하는 거고 좀만 건드려도 와장창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책에도 있지만 올해 초에 YPO 광풍이 있었죠. 처음에 이제 SK바이오팜 이 뭐 따상상상을 기록을 해서 그때부터 YPO 하면은 뭐 이거 대박 아니야? 네. 근데 그때부터 증거금이 계속 올라가지만 수익률은 뭐 바이오사이언스, 뭐 SKIT, 하이브 점점 수익 따상상 따상 따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내려온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소문 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년에 뭐 4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막 뭐 극단적으로는 5천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박살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올해 연초에 시장 되게 좋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글로벌 증시에서 상승률도 거의 1위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4천 간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사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제 3천 밑에서 또 거래가 되고 있고 네네. 그래서 확실히 좀 그런 너무나 그 낙관적인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은 한번 조심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코스피가 1,500일 때 4천 간다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1,500이면 대부분 이러다 1,300 간다, 이러다 반등하고 3,500 가면 4천 간다, 다 꺾이고. 근데 만약에 1,500 가는데 제가 만약에 4,000 간다 이러면은 저를 미친놈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사람조차도 네. 지금의 상황에 넣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맞아요.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못 맞추는 거죠. 네. 뭐 맞춘 사람은 어쩌다 있겠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2015년 때 제 기억으로는 부동산은 돈 번 시대는 끝났다. 아. 다들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그러면 다들 뭐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에 10명이 다 부동산은 못 오른다. 그다 조금 오르면 한 명 정도가 오른다. 지금은 아마 10명 하면 9명이 내년에도 오른다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내년에도 더 오를 수 있겠지만 다들 좋은 거 보고 좋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긴 호흡 관점에서 보면은 역발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역발상은 잘만 하면 크게 먹을 수 있고 물론 안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부담 없이 바닥에서 사면 20, 30%는 그냥 쉽게 먹는 게 이제 역발상 투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분할 매수라든지 분할 매도 그런 또 기법의 그런 그렇죠. 가미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리포트도 많이 써보셨고. 네네. 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취해야 되는 정보가 있고 네.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정보 아니다 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리포트를 많이 썼지만 리포트가 항상 뭐 맞추지 못해서 욕먹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근데 매수와 목표 주가의 괴리에 따라서 뭐 10만 원 간다 그러는데 왜 10만 원 안 가? 뭐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고 네. 10만 원 간다고 진짜 10만 원 가는 경우도 있지 안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못 맞힐지언정 이 리포트의 내용 안에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레코멘드 하고 싶은 거는 스스로 이 페이퍼를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물론 그거는 어려운 거지만 네네. 어쨌든 결론은 내용을 보고 흐름과 이제 그런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애널리스트가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매도 리포트를 우리나라에서 쓰기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고 네. 물론 언론에서는 왜 애널리스트는 매도를 안 쓰냐 근데 매도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그러는 거. 그러면서 본인이 산 종목 매도해서 빠지면 아마 또 욕할 거예요. 아, 그죠? 자기 맞아요, 종목 맞아요. 매도를 빠지면 뭐라고 하고 전화 엄청 오겠죠. 그렇죠. 증권사에. 그래서 저희는 뭐 매도라고 안 쓴다고 뭐라 했었잖아요. 그럼 뭐 안 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수는 어쨌든 가져가지만 안 좋을 때는 또 내용을 보면 또 이제 자신감이 좀 없고 좀 이렇게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간의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거다라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건 아 요새 업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는 10만 원이라고 하고 뭐 좋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뭐 나쁘지 모르겠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어려우시다면 분위기라도 좀 읽어봐라. 그냥 무조건 10만 원 오케이 지금 9만 원인데 만약에 9만 원인데 10만 원이면 목표가의 업사이드가 10%잖아요. 아. 그런 거는 사실 거의 이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10% 먹어야지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걸 그대로 믿고 그거보다는 내용을 읽고 아 요새 좀 분화됐구나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딱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딱 그날 나온 하나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네. 분이 쓴 리포트를 시계열적으로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네네. 읽어보면은 그 방금 그 분위기라든지 기류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텍스트에 묻어 나올 거잖아요. 약간 좀 꺾었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네네네. 자신감이 더 붙었네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목표가나 뭐 그런 현재 주가의 괴리 이런 네. 것도 사실 이제 이게 주가가 막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억지로 올린 것도 억지로 올린 경우도 있죠. 한 세 번 올리면 꼭지 온다 이런 얘기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네. 무턱대고 뭐 사실 뭐 대부분 다 목표가 뭐 하는 거 뭐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이 많긴 많은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이를 잘 보시면은 확실히 이게 이제 간신히 올린 건지 억지로 올린 건지 그쵸? 아니면 과감하게 이렇게 내놓은 건지 그거에 따라서 확실히 좀 그 컨빅션? 확신? 이 부분은 그렇죠.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좀 열받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리포트 나오고 나니까 초반에 좀 오르는 것 같더니 막 빠져요, 주가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증권사 창고에서 막 팔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건? 근데 이건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포인트인데 네. 뭐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 매도 1위가 한국투자증권. 네. 그래서 저도 뭐 게시판 보면은 한 뭐 니네는 뭐 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창구에서의 그런 거래가 일어나는 거고 그죠?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수를 추천했지만 투자자나 고객이 매도를 저희 쪽으로 걸면 거기에 찍히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안 됩니다. 저희가 매수 추천했기 때문에 파시면 안 돼. 왜 파세요?는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회사가 추천하고 회사가 파는 행위는 아니고. 그냥 거래를 그냥 그죠 주문만 받을 뿐이다라는 거죠. 우연의 일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어 그렇죠. 네. 뭐 그런 건 있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네,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해당 증권사에 이제 풀업이라는 그런 부서가 예.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매매하는 네. 거기에서는 만약에 그럼 팔 수 있어요? 그거는 당일은 안 되죠. 아 당일은 네, 안 되고 네. 그건 딱 그 컴플라이언스로 이제 악이 걸려 있어서 24시간 동안은 매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이렇게 내부 방어벽을 쳤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뭐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은 다 개인 사업자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막말로 뭐 풀업 쪽에서 야 이거 좀 써줘 한다고 저희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달고 나가는 건데 본 적도 없는 혹은 나랑 상관없는 그 풀업이 먹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뭐 별로 도움은 안 되는 쓸데없는 짓이기 때문에 네. 그런 오해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실제 그렇게 되면 세고랑 차겠죠 사실. 뭐 그렇죠. 네. 네. 만약에 뭐 돈을 받았다든지 이러면 네, 되게 네. 심각한 거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를 하시다가 지금 바이오 회사로 이직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수많은 바이오 회사 중에서 왜 하필 그 알테오젠 그 계열에 있는 그런 네. 회사로 이직을 하셨는지. 네. 최근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작년 뭐 초반보다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반토막 나긴 했어요. 네, 예. 네. 혹시 이 회사에서 보는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저도 여러 가지 회사들을 고민해 봤지만 뭐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이제 업사이드였던 거고요. 지금 뭐 제가 뭐 본 회사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좀 포텐셜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회사로 들어온 거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이오가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난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알테오젠 일단 섹터는 네. 연말 연초에는 본격적으로 반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 네, 네, 맞아요. 그 안에서 이제 알테오젠이 좀 그 반등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신약 개발 회사일 거고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모멘텀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희 사장님이 뭐 기술 수출을 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올해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실망하시는 것도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로나인 것도 있고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막 쉽게 가는 건 아닌 게 제가 또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역시 네. 사업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계속 온 트랙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년에는 뭐 혹은 지금부터는 뭐 호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재는 호재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 거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IR이나 홍보 같은 경우에도 좀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IR을 강화한다는 게 뭐 오늘 갑자기 빡 해갖고 뭐 갑자기 와 상한가 쫙 가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고 있기 어려운 거고 네네네. 점진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들 힘드시고 그러시지만 좀 좀 믿고 이제 좀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게 이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공정공시 위반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회사가 열심히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뛰고 있고 뭐 IR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 이런 데도 이제 참여할 그렇죠. 계획이 있다는 걸 뭐 잘 알아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런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있으니까 또 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뭔가 있어서도 있지만 뭐 있게 하려고 가는 것도 크죠. 왜냐면 거기 가면 다 있으니까 그 빅파마들 다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알테오젠을 주식으로만 놓고 보면 네. 모멘텀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추가적인 기술 수출 또 하나는 기술 수출한 품목의 임상 돌입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당한 적이 많잖아요. 라이센스인 회사 모 회사 같은 경우는 다시 반품 여러 번 터졌었죠. 네, 어디라고 말 섹터를 완전히 그냥 네. 네. 그러니까 반납이 되는 충격적인 경우 그러니까 임상에 왜 안 들어가는 거야 해서 많이들 이제 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국에는 추가적인 기술 수출은 저희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는 게 본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공시 위반이 아니라 원래 그러려고 하는 회사니까 계속 지금 열심히 이제 컨택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 기술 뭐 수출 나간 게 임상에 들어가는 거는 그건 저희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그래도 뭐 의욕을 갖고 이게 하는 걸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뭔가 보여질 것이고 섹터 빨도 좀 받쳐주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진홍국 또 CF님 나와주셔서 또 다양한 주식 투자에 관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워낙 제약 바이오 쪽에 전문가시고 하다 보니까 조만간 제약 바이오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런 힌트를 주셨는데 실제로 뭐 내년 가서 정말 또 좋은 이벤트가 생길지 뭐 그런 부분도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공부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또 최근에 또 서적을 하나 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오래 계셨고 또 이렇게 주가가 이제 어떻게 오르고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부분을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서적들을 통해서 지금 좀 장이 힘든데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